자, 어떤 높이에서든 떨어진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히 비행기에서 떨어진다면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낙하산까지 없다면요? 이때 트릭은 셔츠, 바지를 사용하거나 팔다리를 벌려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보세요. 그래도 뭐 항상 유명해지고 싶어 하셨잖아요. 들어보시죠.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성은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1월 26일 그녀가 일하던 비행기는 폭발했고 그녀는 놀라운 높이에서 떨어져 살아남았습니다. 10km의 높이에서 떨어져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는 회복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착륙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있습니다. 머리로 착륙하는 거죠. 우리 연약한 인간의 333 생존 법칙 이야기 알고 계시죠? 산소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침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버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몰을 보거나 꽃냄새를 맡거나 크고 육즙이 가득한 햄버거를 좋아하신다면 산소에게 감사해 하셔야 할 거예요. 놀라운 기체죠. 못 믿으시겠다고요? 산소 없이 우리가 이 중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요? 산소 없이 2분이 지나면 보통 인간은 기절하게 될 겁니다. 10분이 지나면 글쎄요, 보통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건강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가장 오래 숨을 참은 사람은 24분 3.45초를 버텼습니다. 첫 비행기의 비행시간보다 100배 더 길어요. 라이트 형제를 이겼죠. 2016년 스페인인 알렉시스 세구라 벤드렐은 통제된 수영장에서 숨 참기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최대한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물고기처럼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이상하지만 물속에서 숨을 참는 건 땅에서 참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수영은 우리의 다양한 반사작용을 활성화시켜 심박수와 신진대사를 둔화시키거든요. 산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H2O와 맛있는 음식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는 생존하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분 손실을 빨리 채우지 않는다면 약 3일에서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분 유지에는 공기의 습도, 사람의 나이와 신체 활동, 건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심장과 뇌와 같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이 장기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죠. 1979년 오스트리아의 한 남자는 물 없이 18일을 버텼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감옥 벽에 맺힌 물을 핥았다고 해요.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냉장고가 텅 빈 거예요. 음식이 다 어디 갔죠? 칼로리가 없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먹어치웁니다. 올해 제가 계획했던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네요. 초반 며칠 동안에는 우리가 비축해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소모되면 우리 몸은 지방, 근육, 다른 단백질로 목표를 옮겨가요. 그리고 뼈까지 내려갑니다. 단식은 우리 몸이 내부의 저장고를 열게 하는 흔한 방법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오래 단식한 기간은 21일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오랜 단식으로 알려진 건 27세의 성인이 물과 비타민 보충제만 382일 동안 먹고 살면서 205kg에서 81kg으로 몸무게를 줄인 사건입니다. 우와! 우리 몸은 음식 없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겐 딱히 갈만한 슈퍼마켓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림에 꽤 잘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은 다양하고 극단적인 생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서 얼마나 오래 수영할 수 있으신가요? 사막에 갇히면요? 산꼭대기는요? 로키 산맥, 스위스의 알프스,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을 오르는 것은 날씨 좋은 날에도 힘들지만 진정한 위험은 고산병입니다. 고산병은 약 절반 이상의 등반가들이 겪는 것으로 사람들은 약 2.5km 이상을 올랐을 때부터 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지럼증, 피로, 두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는 고산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많은 증상의 시작에 불과하죠. 적절한 준비 없이 5km 정도를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올라가면 폐에 물이 차거나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고산병의 경우 나이가 많든 적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운동선수든 게으름뱅이든 장사가 없습니다. 에베레스트는 9km의 높이로 등반가들에겐 궁극의 도전과제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 혹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를 2개나 붙인 길이와도 같아요. 2012년 10월 14일 오스트리아인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고도의 저항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12만 8천 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린 것인데요. 약 40km의 높이였습니다. 또한 시속 1340km라는 놀라운 속도를 기록했는데 음속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 최초의 스카이다이버가 되었다는 건 놀랍지 않네요. 그는 적절한 장비를 확실히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산소탱크를 메고 압력복도 입고 안전점검 과정도 거쳤죠. 높은 곳에 올라가실 거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제대로 된 계획은 사고를 예방한다. 극한의 더위에 살아남으려면 견뎌야 하는 것은 온도만이 아닙니다. 습도도 정말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공기가 덜 습할수록 우리 몸의 수분이 더 잘 유지될 수 있거든요.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실내가 110도가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덥고 습해서 아마 최대 3, 4분 정도밖에 못 버틸 거예요. 잠깐, 인간은 녹지 않죠? 40도가 넘으면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 체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사막에 며칠 동안 갇혀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막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더운 사막이요. 지구상 기록된 것 중 가장 뜨거웠던 기온의 사막은 네바다에 있습니다. 56.7도였다고 해요. 체온이 아주 빨리 내려가면 경련, 두통, 심지어 메스꺼움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체온증이 시작되면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장기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본래 체온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근육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추위와 고통에서 벗어난 후에도 한동안은 신경 끝에 더 이상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열을 내기 위해 몸을 빠르게 떠는데요. 이는 장기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공기가 차가울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는 떨면 몸의 열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300클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남극 대륙의 한 기지에서는 극한의 인간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이었죠. 참가자들은 화씨 200도로 가열된 사우나에서 워밍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츠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은 화씨로 영하 100도죠. 이들은 화씨로 300도라는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우나로 돌아오기 전에 남극 주변을 달려야 합니다. 아, 피곤하네요. 잠깐 잠을 자야겠어요.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걸 거예요. 오늘 보낸 긴 하루로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필요합니다. 알람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또렷하고 상쾌해지죠? 우리의 뇌는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위해서는 숙면 8시간이 필요해요. 잠은 우리의 기억력과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루 종일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랜디 가드너는 친구들과 얼마나 오래 잠들지 않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죠. 이들은 11일 25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중 그리고 실험 후에 테스트를 했을 때조차 랜디는 농구를 할 수 있었고 뇌파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자,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확한 관성력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성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좌우, 위아래, 앞뒤로 있어요. 우리가 헝겊인형처럼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는 동안 얼마나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오래 앉아있을수록 관성력은 우리 몸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저 집에서 소파에 너무 빨리 앉을 때나 재채기를 할 때, 누군가가 우리의 등을 너무 세게 때릴 때 관성력을 경험합니다. 조종사인 존 스텝은 인간이 관성력을 40G 이상 견딜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카레이서가 느끼는 양의 거의 10배죠. 실험은 겨우 몇 초 동안 진행되었지만 순간적으로 그의 몸의 무게는 거의 3,175kg이나 나갔습니다. 생존은 늘 어떤 요소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땐 그저 시간과의 싸움일 때가 있죠. 가장 오래 산 인간의 현재 기록은 1875년에 태어난 잔 칼먼트입니다. 잔은 122세 5개월이라는 고령까지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둡고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은 바지와 셔츠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갑자기 불이 켜지고 여러분 앞에는 강철문과 스크린이 보입니다. 전원이 켜지고 가면을 쓴 남자가 1시간 동안 방 6개를 탈출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문을 올라가 열려고 하지만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때 벽에서 뾰족한 것이 튀어나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벽이 여러분을 짓누르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입니다. 열쇠를 찾으려고 방을 둘러봤어요. 그때 가면을 쓴 사람이 열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자 더 당황이 되네요. 주머니를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스파이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옷 전체를 뒤지다가 셔츠의 허리 부분에서 단단한 뭔가가 느껴졌어요. 밑단에 숨겨진 지퍼가 있었네요. 그 작은 주머니 안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스파이크는 여러분으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엽니다. 문을 닫자 2번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실과 부엌이 보이지만 집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바닥이 아닌 천장이지만요. 방 건너편에 출구가 있는데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까치발을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부엌에 손을 뻗어서 높은 의자를 떼어내기 위해 힘껏 잡아당겼어요. 의자가 펑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여러분은 의자로 바닥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때 천장에서 물건들이 저절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식기 과일 그릇처럼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물체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만약 저 옷장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떨면서 단서를 찾기 위해 방을 스캔했어요. 의자를 들고 거실로 뛰어가 봅니다. 의자 위에 서서 소파 쿠션 사이로 손을 뻗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갑자기 소파가 삐걱거리면서 한쪽 끝이 천장에서 분리됐어요. 깜짝 놀라서 넘어졌는데 부엌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가 방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마구 둘러보는데 옷걸이에 걸린 자켓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파가 여러분 위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그쪽으로 달려나갔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때맞춰 달려갑니다. 열쇠는 옷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옷장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때 여러분은 방을 가로질러 문을 열고 다시 쾅 닫았어요. 3번 방은 매우 덥고 습합니다. 실내에 있는 열대 정글이에요. 바로 앞에 첫 번째 장애물인 유사가 있어요. 땅에서 가능한 한 멀리 뛰어서 반대편으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착지합니다. 발목까지 모래가 쌓였다가 금방 허리까지 올라오네요. 당황해서 팔을 휘졌다가 머리 위에 덩굴에 손이 닿았어요. 여러분은 그 덩굴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빼냈어요. 아슬아슬했네요. 일어나서 자신이 얕은 협곡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하셨군요. 협곡 아래에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덩굴 3개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각각 잡아당겨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덩굴이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에 부족하죠. 무거운 바위를 찾아서 덩굴 중 하나에 묶고 밀어봅니다. 덩굴이 끊어지면서 바위가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주변에 더 이상 큰 바위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다른 덩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덩굴은 똑 떨어져 여러분은 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흐르는 강이 여러분을 폭포처럼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네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뚝에 어떤 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그 뿌리를 잡고 물 밖으로 몸을 빼냈어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고 몇 걸음을 더 걸었어요. 옆방 문이 보이네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걸어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4번 방은 건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쇠를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읽었어요. 방을 둘러보는데 멀리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리가 방금 점화된 긴 퓨즈라는 걸 눈치챘어요.
이퓨즈의 다른 끝은 큰 건초 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불꽃이 건초에 도달하면 방 전체가 오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건초 속을 정신없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미 물에 흠뻑 젖은 데다가 부추를 신으려고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초는 접착제처럼 여러분에게 달라붙었어요. 건초를 마구 던지다가 크고 무거운 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네요? 여러분은 금속 탐지기로 주변을 뒤져봅니다. 몇 분 후에 신호음이 들렸어요. 퓨즈는 건초 더미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습니다. 건초를 파내 열쇠를 찾았어요. 더미에 불이 붙자마자 여러분은 문으로 달려갔어요. 엄청난 굉음이 들리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다섯 번째 방은 완전히 어두워요. 여러분은 손을 앞으로 더듬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10여 걸음 걷자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켜져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여러분은 9개의 정사각형 패널로 구성된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거리에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와 여러분 사이에 틈이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발 밑에는 농구공 5개가 놓여 있습니다. 후프 위로 3분의 0이라고 적힌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3개의 공을 골대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를 잡고 던지면 돼요. 공이 골대에 맞고 틈으로 튀어 들어가고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뒤에서 끼익대는 굉음이 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뒤쪽에 있는 패널 3개가 틈새로 떨어져 버렸네요. 여러분은 침을 꿀꺽 삼키고 두 번째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공! 공이 바로 골대로 빠져나가고 숫자가 3분의 1로 바뀝니다. 세 번째 공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한 골만 더 넣으면 옆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네 번째 공을 던졌지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두 번째 줄의 패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에겐 마지막 공만 남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공을 던졌어요. 공이 후프에 부딪히더니 가장자리로 굴렀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것 같더니 공이 후프 안으로 떨어졌어요. 해냈어요. 골대가 내려오고 패널들이 더 올라왔어요. 그렇게 다른 쪽에서 열린 문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방으로 걸어갑니다. 장애물 코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문이 활짝 열렸지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문이 다시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힘을 모아서 코스를 질주합니다. 철봉을 쉽게 지나고 패널에서 패널로 점프하고 터널 아래를 기고 벽도 탔어요. 팔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 모두 해냈어요. 여러분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출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텅 빈 지하실이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조명과 두꺼운 봉투가 놓여있네요. 봉투를 열자 현금 만 달러와 손으로 쓴 쪽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고 싶다면 전화주세요. 라고 적혀있었죠. 마지막 단어를 읽자 불이 꺼지고 쉿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침대에서 일어난 후 깜짝 놀라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을까요? 그런데 침대 협탁 위에 봉투가 있네요. 돈도 있고 쪽지도 있어요. 쪽지의 다른 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떨면서 그 쪽지를 서랍 안에 넣었어요. 언젠가를 위해서.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교묘해졌고 사기를 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죠. 그들은 차 안에 이상한 봉투나 후드 위에 올려둔 다른 기이한 물건을 이용해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를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늦은 저녁이에요. 여러분은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잠그고 쇼핑하러 가요.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앞유리 와이퍼 중 하나에 셔츠를 감아놓은 걸 봐요. 만약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앞유리에서 옷조각을 빼려고 멈추지 마세요. 대신 가능한 빨리 차를 타서 몰고 떠나세요. 밝은 곳을 찾고 가급적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멈춰서 셔츠를 빼서 버리세요. 이것은 범죄자들이 홀로 있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교적 새로운 속임수예요. 셔츠나 다른 상당한 크기의 천조각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게 하죠.
이러는 사이 그들은 여러분에게 몰래 다가갈 수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쇼핑백이 있다면 트렁크도 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도둑에게 취약해지고 여러분이 빠르게 행동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방을 차에 얼른 넣고 나중에 안전할 때 정리하세요. 등골이 훨씬 더 오싹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자동차에 돌아왔을 때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 잠갔으니까 누군가가 침입했던 걸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보안을 기억하고 즉시 출발하세요. 그러고 나서 봉투를 열지 않고 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에 뭔가 나쁜 게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호기심에 앞서 결국에 그걸 열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 차의 보안을 테스트해봤는데 미흡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당신의 차는 쉽게 침입이 가능합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시길 바라며 그 대가로 저희가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건 다행이니까 봉투는 버리고 메시지는 무시하세요. 사기범들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걸 다시 하거나 심지어 더 나쁜 걸 시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서비스에 가서 보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거나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넷 위에 물병은 여러분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표시예요. 앞유리 와이퍼에 끼인 옷처럼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의도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나 상대적으로 크고 방해되는 물건을 치우려고 나오지 않고 바로 집으로 운전한다 해도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동차 후드에 병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차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운전해가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위험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차를 검사하거나 추적기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가서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낯선 사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폰을 주면 급하게 받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을 보세요. 의심스럽거나 불친절해 보이면 요청을 좋게 거절하는 게 좋아요. 사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폰을 주고 여러분이 카메라를 켜면 고장나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진 속 이미지가 깨져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폰을 돌려주면 여러분이 폰을 망가뜨렸다고 몰아세워요. 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나오세요. 이런 것에 속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 문에 광고 전단, 신문 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문간에서 종이 한 장이나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얇은 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물건들 중 하나를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는다면 도둑들은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도둑들은 들어가기 쉬운 건물과 아파트에 표시를 해둬요. 결국 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즉시 당장 없애버리세요. 만약 전단지나 책갈피가 하루나 이틀 동안 문에 걸려있다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물론 이게 진짜 광고 스티커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죠. 전단지 외에도 집이나 아파트 문에 숫자, 십자가 또는 다양한 기호와 같은 이상한 표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도둑들이 침입하려는 집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그림이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걸 알아차려요. 이상하네요. 최근에 가득 채웠는데 말이죠.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에 가스 누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는 동안 강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물건들을 훔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게 하려고 고의로 여러분 차에서 연료를 빼낸 거죠.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 집을 털 시간을 버는 거예요. 만약 최근에 연료를 분명히 주입했고 가스가 빠져나간 거라면 이웃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를 감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도둑들이 여러분을 집에서 유인해내기 위해 사고를 꾸밀지도 몰라요. 제발 속지 마세요. 만약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항상 119에 전화하는 게 좋아요.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침묵을 지키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조심하세요. 만약 그게 여러분을 자주 괴롭히기 시작했다면 그건 집이 이제 도둑의 표적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택시에 탈 때는 항상 택시 미터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자리에 앉았는데 기사님이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면 바로 내려서 다른 차를 부르는 게 좋을 거예요. 미터기가 없으면 일반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현지인이 아니라면요. 주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견인 서비스를 불렀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견인차가 왔고 운전기사가 도움을 주겠다고 해요.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최선이에요. 물론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지만 적어도 바가지는 안 당할 거예요. 외진 곳에 발이 묶인 안타까운 운전자들을 이용하는 견인 업체도 있어요. 이 친절한 낯선 사람은 보통 요금의 두 배를 지불할 때까지 여러분의 차를 인질로 삼을지도 몰라요. 도움의 손길을 뻗어 도착한 견인차가 여러분이 부른 견인차인지 잘 모를 경우 다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번호판을 물어보세요. 주차 장소를 고를 때 여러분의 차보다 더 큰 차 옆에 대는 건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여러분을 순식간에 차 옆에 있는 벤이나 트럭 뒤에 숨어 있는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행의 대표라고 할 때 은행 직원들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나 여러분의 폰에 보내진 일회성 코드를 포함한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그걸 물어본다면 전화를 끊고 은행에 전화를 직접 거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거세요. 은행 카드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전자지갑으로 지불하는 게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이에요. 만약 회사가 기프트카드, 바우처 또는 온라인 뱅킹 앱을 통해 다른 은행카드로 이체하라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결제해달라고 한다면 사기범이 떴다는 큰 위험 신호로 표시해두세요. 진짜 회사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으며 나중에 전자수표도 제공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사하라 사막의 중심부에 있어요. 여러분은 마라톤에 참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만나는 지점까지 950km를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탁 트인 바다,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땅, 아마존의 정글 등 다 가봤죠. 이제는 뜨거운 사막 차례예요. 모든 여정의 성공의 열쇠는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물품들로 가득 찬 큰 배낭을 가져가요. 마른 나뭇가지를 잘라내기 위한 작은 도끼, 나침반, 침낭. 사막에서는 연결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GPS에 의존할 수 없어요. 성냥, 구급상자, 정수용 정제, 손전 등입니다. 또 스카프, 반다나, 모래로부터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밀폐된 안경, 그리고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옷이 필요해요. 우비나 텐트도 유용할 거예요. 모래와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같은 이유로 장갑도 챙기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몸은 많은 에너지와 액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희박한 것들이죠. 다이어트 바 또는 말린 과일이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요. 큰 용기 하나보다 작은 병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것이 더 안전해요. 이 큰 용기가 손상되면 물이 부족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배낭이 가득 찼어요. 이제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여러분을 사막 한가운데로 데려다 줍니다. 우선 수분크림으로 콧구멍을 촉촉하게 해요. 이건 점막이 마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뜨거운 공기는 여러분의 코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귀중한 수분을 잃지 않게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돼요.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춥니다. 낮에 이렇게 더운 곳을 여행하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땀을 흘리기 시작할 거고 수분을 많이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물 비축량은 제한적이죠. 여행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과 밤이에요. 이때는 추워져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좀 더 움직여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된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차양을 묶어요.
그늘을 만들었군요. 즉, 잠잘 곳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지도를 펼쳐 나침반을 꺼내요. 그런 다음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더 쉽게 탐색할 수 있게 사막 풍경을 연구하죠. 물을 마시고 싶지만 참아요. 몸을 생존 모드로 만들기 위해 24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잠이 들어요. 얼굴로 모래가 불어와요. 일어나니 모래폭풍이 다가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근처의 나무가 곧 부러질 것 같아요. 폭풍우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급하게 피난처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안경을 쓰고 스카프를 머리에 묶고 호흡이 편하도록 촉촉하게 적십니다. 스카프가 없다면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거예요. 몸의 모든 부분은 옷으로 보호되어야 해요.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피부에 부딪혀요. 보호 장비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게 느껴져요. 근처에 숨을 수 있는 쉼터가 없어요. 그건 큰 돌, 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언덕을 찾아야 해요. 폭풍우가 치는 동안 모래 알갱이들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땅에 튀어 서로 부딪혀요. 언덕 위에 올라가니 대부분의 모래 알갱이들이 경사면을 따라 떨어졌고 여러분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고지대로 올라가야 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고 있어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바람을 등지고 뒤로 걸어야 해요.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작은 모래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여러분은 텐트를 몸 주변에 두르고 기다립니다. 피곤해서 다시 잠이 들죠. 몇 시간이 지나 눈을 뜨니 정적이 흐르네요. 폭풍이 끝났어요. 텐트를 치우고 모래를 털어내고 영역을 조사합니다.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태양이 더 이상 따뜻하지가 않아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와 함께 나침반을 꺼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모래폭풍이 주변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익숙한 랜드마크가 없을 때는 지도를 사용하여 탐색하기가 어려워요. 경로를 이탈해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겐 물과 음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 시작할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에너지와 비축량을 낭비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나침반과 지도를 보고 동쪽으로 가기로 결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라톤을 완주할 거예요. 밤은 꽤 춥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은 온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폭풍우 동안 성냥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 앞에 마른 나무를 보게 돼요. 나뭇가지 중 일부를 잘라내어 그것들을 배낭에 묶어요.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은 모래 위에 표식을 남겨요. 나뭇가지에 천 조각을 묶은 것들을 땅에 박아놨죠. 이러면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벽이에요. 햇볕이 따가워요. 여러분은 다른 나무를 찾아 텐트를 이용하여 그늘을 만들고 물을 마시고 잠들어요. 밤에 여러분은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사막을 돌아다니죠. 길을 잃은 것 같네요. 물이 계획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에너지바를 먹는데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많은 물을 요구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여러분은 사막이 여러분의 집이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힘과 자신감을 줘요. 오래된 건물의 폐허를 발견하고 그 그늘에 몸을 숨기죠. 그 다음 나뭇가지를 한 무더기 쌓아넣고 거울로 불을 피워요. 구조대원들이 연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불이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하늘을 날고 있는 헬리콥터는 없네요. 다음 날 밤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한 병만 남은 걸 알게 되죠.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가능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여러분을 힘 빠지게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보급품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이 트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보고 구름을 찾아 그 방향으로 가죠. 구름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태양이 너무 뜨겁다는 걸 알게 되죠. 또 그늘을 만들어요. 지쳐 누워서 빨리 잠듭니다. 태양이 위치를 바꿔서 여러분을 똑바로 비추고 있어요. 더위 때문에 잠이 깨버렸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일어나서 바위나 초목을 찾아봐요. 풀, 식물 또는 덤불에서 약간의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비가 온 후에는 습기가 돌 밑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집어서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전갈, 뱀, 그리고 거미가 그곳에 숨어있을 수 있거든요. 또 동물이나 곤충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래를 볼 필요가 있어요. 동물들은 항상 물이 있는 곳을 향해 가니 여러분은 그걸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정말 잘 살펴보세요. 그 흔적들이 치타나 아프리카 들개들의 흔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약해져서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동물들을 발견하고 동물들이 먼저 물을 마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발자국을 몇 개 찾았어요. 점박이 하이에나 한 무리가 멀리서 걷고 있어요. 천천히 하이에나를 따라가요. 여러분을 오아시스로 인도해주네요. 여러분은 하이에나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두어 시간을 기다려요. 마침내 하이에나들이 그곳을 떠나고 여러분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정화제를 물에 넣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어쨌든 물을 마셔야 해요. 어차피 이상 더 나빠질 수 없거든요. 또한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은 지쳤고 많은 액체를 빨리 처리할 수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마셔요. 이걸 몇 시간 동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다음 먹고 병에 물을 좀 부어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다시 잠이 듭니다. 무슨 소리가 여러분을 깨워요? 헬리콥터네요. 여러분 바로 위를 날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지만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하네요. 불을 지피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헬리콥터가 떠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울을 꺼내 햇빛을 비춰 헬리콥터를 향하게 해요.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은 구조됩니다. 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냥의 매니큐어를 얇게 바르고 말리세요. 일단 완성이 되면 성냥은 물에 떨어뜨려도 불이 붙을 정도로 충분히 마른 상태일 겁니다. 만약 겨울에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이 마르다면 눈은 먹지 마세요. 눈에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눈을 먹으려고 할 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더 위험한 건 체온이 낮아져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코요테나 늑대를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지 마세요. 동물을 마주본 채로 천천히 후퇴하세요. 하지만 이건 동물이 한 마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를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 뒤로 물러서다가 나무의 등을 기대세요.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나무로 올라가세요. 따뜻한 모피 코트나 패딩보다는 여러 겹의 옷이 체온을 더 잘 유지시켜줍니다. 공기가 껴입은 옷 사이에 갇혀서 단열 효과를 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거든요.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땅바닥에서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임시 침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층층이 쌓거나 나무 사이에 해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땅이 차가워지거든요. 불을 지핀다고 해도 자는 동안 불이 꺼질 수 있고 땅이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 위에 계시군요. 음식도 없고 어망도 없고 배가 고프네요. 원래 3시간만 배를 타기로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신발끈과 핸드폰, 시계, 열쇠 등 모든 물건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들이오는 그림자는 물고기를 유인하고 반사되는 물체는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열쇠를 신발끈에 묶어서 낚싯대로 사용하세요. 비록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활동은 탁 트인 바다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짧은 명상은 공황 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뇌는 빠르게 진정되고 공황 상태가 흐릿해지게 될 겁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에든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통나무로 횃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통나무를 수직으로 놓고 꼭대기에 깊은 별 모양을 새기세요. 그 안에 마른 풀, 나뭇잎, 막대기를 안에 넣고 모두 준비되면 통나무에 불을 붙이세요. 최대 3시간 동안 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화가 난 회색 곰을 만난다면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여러분을 쉽게 앞지를 수 있거든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누우세요. 회색 곰은 보통 위협을 발견했을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곰은 보통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색 곰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맞붙는 게 불가피하다면 뒤로 천천히 물러나서 곰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곰 스프레이가 없다면 후추 스프레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곰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겁을 줘서 곰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요. 숲에서 찾은 열매나 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배를 채워야 한다면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의 안쪽 껍질을 드세요. 더 부드러운 흰 속을 먹기 위해서는 칼을 사용해 거친 겉껍질을 잘라내야 합니다. 껍질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삶을 수도 있고 아삭아삭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직화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개미를 드셔도 됩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영양가가 높거든요. 만약 시계가 없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자신을 향하도록 손을 들어주세요. 손가락은 태양과 수평선 사이에 두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손가락 한 개는 약 15분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불을 지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소나무 잎, 삼나무 가지, 솔방울, 필요 없는 고무 소재 물건 등을 태우세요. 불에서 검은 연기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럼 먼 곳에서도 그 연기를 볼 수 있겠죠? 만약 사막에서 물은 없지만 음식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거예요.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려면 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적은 양의 물을 다 쓰게 될 거예요. 사람은 물보다 음식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숲에서 더러운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그 물로 병을 채우고 걸러내서 식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를 하려면 거즈나 옷으로 끈을 만들어주세요. 한쪽 끝을 더러운 병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을 빈 병에 넣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순물은 병에 남아있고 깨끗한 물은 끈을 통해 빈 병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이킹을 가기 전에 일반 신발끈을 파라코드 신발끈으로 교체하세요. 밧줄이 모자르다면 이 끈으로 몇 미터 정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온기를 만들어낼 것이 없다면 땅에 마른 잎과 풀을 옷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낮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그늘을 찾거나 잡동사니 로 그늘을 만들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걷는 동안 에너지를 훨씬 덜 소비하고 수분도 덜 쓰게 될 겁니다. 이는 열사병의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얼음을 깨고 떨어졌다면 수영장에서 하듯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얼음 위에 손을 올려놓고 팔로 몸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얼음이 갈라져서 다시 물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팔을 얼음 표면과 평평하게 뻗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야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 수평 자세에서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다리를 흔들어 보세요. 얼음 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지 말고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불을 지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두 개의 구멍을 나란히 파고 그 사이에 작은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한쪽 구덩이에 불을 피우세요. 바람은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 구덩이를 통해 공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몰래 불을 피워야 할 때도 유용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불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뽁뽁이를 버리거나 터뜨리지 말고 하이킹에 가져가세요.
추울 때 두꺼운 담요보다 추위를 더 잘 막아줄 거예요. 이 작은 공기방울은 완벽한 단열재입니다. 옷 사이사이에 넣으면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방수 처리가 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젖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면 쉽게 이안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류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을 하면 힘만 낭비하고 에너지가 고갈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해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해변을 따라 옆으로 수영해보세요. 그러면 곧 해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안전하게 해변으로 수영해 가세요. 만약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에 뛰려고 하지 마세요. 앉거나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누우세요. 다리는 가능한 한 넓게 벌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뒤에 둬서 머리를 보호하세요. 이 자세는 떨어질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길을 잃었어요. 구조 헬기가 숲 위를 날아다니지만 조명탄도 없고 불을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거울이나 핸드폰 화면을 사용해 햇빛을 반사시켜 보세요. 헬리콥터를 향해 반사광을 조준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눈부신 빛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을 구하러 날아올 거예요.